안녕하세요. 수연TV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반가반가해요. 요즘 영상을 쭉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라늄을 제가 삽목 그리고 정식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심어 보려고 해요. 실은 제가 작년에 제라늄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죽여서 포기를 하고 있었죠. 진짜 진짜 포기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나마 제라늄 몇개 남지 않는 거 그냥 다 팔아버리고 옆에 분양해주고 나눔해주고 이럴 시기에 제가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제라를 어떻게 하면 삽목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무릎병이 덜 오고 더잘 자랄 수 있는지 도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도전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는 지금 제가 손으로 잡았다 내려놓은 그 제라늄 있죠? 그것은 삽목고지를 해서 제가 직접 키워본 아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뿌리가 났고 그걸 다시 정식을 같이 해주며 또 즐겁게 지금 계속 작업 진행을 하고 있는 영상이지요. 화분이 기본 풀분 포토에 심어져 있는 것들은 예전에 제가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또 키웠던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 뿌리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싶어서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분 속에 보면은 펄라이트가 너무 많죠. 그때는 무릎병이 무섭다고 그래서 펄라이트를 진짜 많이 넣었어요. 펄라이트하고 마사토를 상토보다 훨씬 더 많이 넣고 심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무릎병으로 또 죽고 또 물을 줘서 죽고 물을 또안 줘서 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작년에 전전긍긍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 보이시죠? 저게 사실은 작년 한 11월 달쯤? 오늘이 1월 18일이니까요. 작년 11월, 10월, 11월 이때부터 했던 아이인데 저거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제라에 완전 똥손에 똥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조그만 미니 소주컵에다가 그 배운 대로 했더니 뿌리가 잘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또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또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 아이들 삽목을 해서 성공한 아이들 다시 정식을 해서 키워가면서 또 하는 영상을 쭉 담아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는 식집사의 초보 식집사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아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답니다. 지금 제가 방법을 심는 방법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화분 속에 기존에 있는 작은 화분을 넣고 흙을 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는 방법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고 저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많이 배웠고 정말 꿀팁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심으면 옆에 흙만 조금씩 다져주고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뿌리 보였잖아요. 그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옆에만 살살살살
저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흙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베라 잎들에게 흙이 베이지 않도록만 관리해주면 잘 크더라고요. 근데 흙이 베이면 거기서 무름병이 오거나 썩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흙이 가지 않도록. 지금 샤워 중이죠? 지금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정식 또는 분갈이를 해놨기 때문에 쟤네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 살짝 잡고 고정이 될수 있도록 잡아주고 살살살 물로 조금 뿌려주고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